노란색도 위로 가고 분홍색 극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도 위로 가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노란색이 플러스일 땐 여기가 플러스야. 근데 얘가 분홍이 극성이 바뀌었을 땐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일 땐 오프가 돼. 플러스일 땐 온이 돼.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럼 얘를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어느 걔들 마찬가지. 만약에 얘를 끊고 얘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 아, 여기 한 선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한 선만. 왜냐면 여기 파워그라운드는 공유하니까. 얘랑 얘는 공유한다고 치. 왜냐면은 항상 얘가 뭐라든가 항상 마이너스가 이렇게 끌려가고 얘가 이렇게 끌려 올려가거든.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그라운드가 잡혀. 이렇게 갖고 필요 없고 한성민이 되는 거야. 그냥 딱히 이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지. 똑같아. 이게 어느 게 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똑같고 요거 다이오드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DC400V로 연결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 플라이백 설계 방식은 DC400을 놈으로 잡아야 할것 같은데. 놈이요? 여기 만약에 AC 220이면 312 265에서 180인가? 65까지인데 이게 365 DC고 이게 315 VDC고 만약 180, 65 하면요? 65인가? 65? 아, 80인가? 80? 그게 안 내려질 것 같은데. 얼마더라? 이거 좌우 평균 잡아도 플러스 45, 마이너스 45에도 75겠다. 75인가? 75인가? 그러면 여기 한 260면 나오겠네. 그지? 결국 문제적으로는 여기 네가 부수트 전압이 400이라고 치면 290에 400. 여튼간 얘 동작은 대충 200에서부터 450 되는 걸로 잡아야겠네. 450이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이는 4007. 아, 이는 4007.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네. 이건 나도 좀 착각을 했네. 저희가 여튼간에 이거는 한 선만. 네, 한 선만 맞으면 돼. 어느 극성이든. 반파 종류. 반파 종류 썼으니까. 그렇게 쓰면 돼. 지금 딴 것은 없나요? 이게 헷갈렸어요, 지금. 두 선을 다 연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두 선은 다 안 돼. 네. 두 선 하면은 불려. 네, 맞죠. 한 선만 해야겠네. 한 선만 연결해야 돼, 한 선. 한 선 연결해서. 알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배치하고 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걸로. 네.